숲조망과 숲세권인 오늘 현장 테라스에선 원하시는 모든 걸 할 수 있겠죠? 마음껏 사용하세요. 통풍과 채광 좋은 양창 구조에 폭 4m가 넘는 것이란 여기 딱 하나. 오늘 현장 안방, 2번방, 3번방까지 다 커요. 안녕하세요. 한마티비 백곰 팀장입니다. 집 찾고 계셨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남양주시 진거듭 송눈이에 2개동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4호선 오남역을 이용할 수 있고 자차 2분이면 오남리 3권과 학군까지 남양주에서 거실과 테라스가 1품인 현장. 저 백곰과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여기가 전시팀입니다. 와우, 바다 보면 타일이 완전히 고급스럽고 멋지죠?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줄룸 이거 뭐야? 줄룸도 골드 포인트고요. 밑에는 띠용 시공되어 있고 키 큰 자로 세컨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노란색? 그쵸. 굉장히 밝은 옐로톤이고요. 그리고 한명도 슬라이드 주문은 이렇게 열면 그린톤으로 되어 있어요. 오, 여기 색감 좋네. 그쵸, 색감이 좋죠. 한번 들어오세요. 오호. 들어오시면 이쪽 편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3번방, 이쪽이 메인 욕실입니다.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3번방 자신 있어요? 3m, 2.8m. 오호. 이거 웬만한 서울의 작은 3룸 안방 또는 큰 3룸의 2번방 수준이죠. 그쵸. 근데 이게 3번방이라는 거. 이 정도 사이즈면 이쪽에 잠을 짜시고요. 침대 놓고 책상 놓을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대 현장은 3주망이 굉장히 뛰어난 현장이에요. 자, 3번방 보셨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미끄러먼지 타일 잘 시공되었고요. 거울형 수납장 큽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이 샤워 공간이죠.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 1층이고 여기 환기구까지 잘 들어가 있는 깔끔한 메인 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2번방 보여줄 건데, 자, 복도식 구조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완벽한 거고요. 이번엔 2번방. 자, 여기가 2번방이죠. 야, 오, 오, 오. 2번방이 거의 안방 수준이에요. 3.1m, 3.1m. 원하시는 모든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2번방입니다. 이쪽이 붙박이는 짜고요. 큰 침대 놓고 파워도는 공간을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2번방이고 창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방 오셨고요. 오, 이번에는 안방인데 이쪽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미리? 여기 컨트롤러 되어 있는데 나비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가소등 버튼이 안 보였잖아요. 여기 올 버튼 있거든요. 요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이동해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하. 조금씩 커지고 있죠. 3.4m, 3.2m. 설명 똑같죠? 이쪽에 잠을 짜시고요. 큰 침대 놓고 파우더룸 공간은 이쪽에 하시면 되겠죠. 네. 이쪽에 안방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창문이 다 한쪽 방향에 나있죠. 오늘 현장은 방마다 다 산조망이 보이네. 그쵸. 방마다 산조망이고 방 세 개가 다 붙어있는 3베이 구조입니다. 오. 그리고 앞으로 이동해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집에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환기창. 네, 환기창 되어 있는데, 아, 제가 그걸 설명 안 드렸네. 오늘 현장은 전체 사시가 에지 하우시스입니다. 거울형 수납장, 선반,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수전, 그리고 아래는 양변기까지. 아주 깔끔한 안방 욕실이에요. 자, 안방 오셨고요. 이번엔 주방입니다. 와. 아까 제가 컨트롤러 설명 드렸는데, 여기 식탁등 보이시죠? 네. 큰 식탁 놓으면 뭐 5에서 6인 가구가 식사 공간도 충분하고, 이쪽을 냉장고 자리에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냉장고가 여유있게 있으시면, 이 앞쪽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벽면. 네, 여기 밑에 벽면에도 전기 콘센트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주방을 설명드릴게요. 일자형 주방이고 조리 공간, 싱크볼, 코브라 수전, 환기차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밥솥 넣을 공간이랑 전자레인지 넣을 공간이랑 그리고 3구 전기레인지랑 위에 후드가 시공되어 있죠. 그리고 식탁을 만약에 이쪽을 연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주방이 넓으니까 아예 식탁 이쪽에 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자로 그냥 거기 아일랜드 식탁 넣고 활용하셔도 괜찮겠죠.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이동해서 제가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창이 진짜 커요. 거실 창이 양창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양창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밖에 이제 이미 제가 열어놨죠. 밖에 뭐 보이네요. 네, 대왕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가시죠. 이따 갈 건데 자, 설명 많이 드릴 거고요. 이쪽을 아트홀 하신다면 71팀이나 100인치 TV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을 소파를 하신다면 5에서 6인 소파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제가 공간거리 알려드릴게요. 해봤더니 4.1m나 나와요. 4m 넘는다고? 네, 4.1m입니다. 4,121m. 오, 어마무시한 거고요. 그럼 밖으로 이동해서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 밖으로 나온 테라스 공간입니다. 와, 넓다 넓어. 지금 테라스 공간이 여기까지인 줄 아실 거잖아요. 또 있어요? 네,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오시면 여기 공간까지 활용한 거예요. 오, 테라스가 기역자 모양입니다. 오, 넓네 아주. 그러면 사실 바베큐 파티를 하시면 여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름에 풀장을 이 안쪽에 놔도 되겠죠. 그렇죠. 공간이 너무 여유로울 거니까 한쪽은 뭐 화분을 가득 메우셔도 되고, 또 앞쪽에는 홈 캠핑까지 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다 실내 내부 보셨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남양주시 진거는 송릉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300m 가까이에 있고요. 오늘 현장 분양가는 3억 2천입니다. 신입주공 같은 경우에는 메밀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